윤석열 당선인이 운이 진짜 좋긴 좋네요. 큰 상승과 하락의 폭이 없이 좀 안정기에 들어서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안녕하세요. 한일TV의 의정부 한일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요즘 윤석열 당선인이 네. 부동산 완화 정책에 힘쓰고 있는데요. 네. 부동산 완화 정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좀 완화될 수 있을지. 저도 이제 무주택자거든요, 아직. 그래가지고 이제 의정부에 이렇게 아파트 가격을 이제 작년에 한번 알아봤었는데, 이렇게 중랑천이 있어요. 이렇게 중랑천이. 그래서 낙동강까지 이어지는 이제 하천인데, 저는 이렇게 중랑천에서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좋아해서 여기 하천에 붙어 있는 아파트를 한번 시세를 알아봤었는데, 1년 사이에 뭐 3억 하는 아파트가 한 4억 갔고, 4억 하는 아파트가 5억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이제 의정부도 투기 가열지구는 아닌데 이제 조정지구라서 대출이 조금 제한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좀 엄두를 못 냈었는데, 그리고 요번에 윤석열 당선인 캠프 이제 이제 공약을 보니까 이런 이제 대출 완화 정책을 굉장히 수월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이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번에 대출 완화가 되면 좀 집을 어떻게 한번 우리 할머니 법당을 좀 구해볼까 이제 고민을 해보고 있는데, 한번 이런 이제 완화 정책이 부동산 경기에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공수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야,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윤석열 당선인이 운이 진짜 좋긴 좋네요. 이게 그렇죠. 오바마 깃발도 일단은 이 완화 정책은 어차피 뭐 매번 이렇게 정부마다 썼던 큰 차이가 없는 정책이라고 하는데, 이게 외부 요인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일으켜 줄 수 있는 뭐 대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생각보다 거래량도 이제 많이 풀릴 것이고, 가격도 거래량이 풀리는 것에 비해서는 큰 상승과 하락의 폭이 없이 좀 안정기에 들어서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굉장히 경기에 민감하게 세계 경기에 발빠르게 대처를 하는 운기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좀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닐까라고 사료가 되고요. 근데 조금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제 저 작년에도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그 대장동 이슈처럼 뭔가 이렇게 기업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부동산 비리 사건, 이런 투기 사건, 요런 거는 계속 뭔가 가열되는 이슈가 계속 생긴다고 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슈를 이제 잘 누르고 제도적인 방치를 이렇게 마련을 해서 우리 국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잘 덜어낼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부동산 경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언을 주셨으니까, 아무튼 잘 대처하셔서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자기의 집을 가질 수 있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하늘도령도 열심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